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쿵굴입니다. 울산쿵굴의 게리보드 사극. 오늘의 사극은 효자가 된 왈도쿤. 어느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왈도쿤. 그는 한창 반항기일 나이 12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왈도쿤.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왈도쿤 때문에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부모님은 왈도가 잠든 사이 왈도쿤 몰래 애절학교로 보내버립니다. 과연 왈도쿤은 서당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왈도쿤은 정말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아우, 안 죽네. 어우. 왈도야. 아이고, 시그루라. 안 먹어. 왈도야, 밥 먹어. 아줌마, 빠져. 나 게임하잖아. 안 먹어. 안 먹으라고. 너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 어? 밥 먹으라고! 나야, 잠깐만요. 생각 좀 해야겠어. 아, 당신이 왜 버리고 있어? 밥 처먹어야지! 아니, 이놈 자식 버릇이 왜 밥 안 먹어? 나 밥 아니, 밥 먹으라니까 왜 아들 방에 누워있고 난리야? 나 나가서 먹을 거야.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아, 뭐야. 엄마 용돈. 돈! 밥 차리잖아. 밥 임마 밥. 아이고, 아들 때린다. 경찰 아저씨, 아저씨 사람을 때려요. 아! 진짜 벽 잘 정한 것 같다. 때려봐. 화나지? 때려봐. 나 이거 신고할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 시끄러 임마. 때려봐. 아저씨 때려봐. 방찰이 애비야 임마. 애비야. 애비라고. 애비인 거 알아 아저씨. 진짜 배역 잘 정했다. 나 요런 데서 태어났으면 안 됐어. 나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거지 꼬라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좀 재워야겠다. 아! 그렇게 다음 날. 내가 죽였다. 아니 잠버릇이 이렇게 나빠서요 이거. 거긴 한데 나 아직 12살이야. 안 꼈어. 여보, 가서 차 좀 준비해요, 빨리. 내 망토는 그 잘 좀 포개서 자꾸 껴. 왜 12살인데 군대 꿈을 꾸지? 안 돼. 잘 좀 넣어요. 이 놈 자식을 그냥 이거 거기 멀리 있는 정학동에 보내버려야지, 이거. 아, 잘 갔다 와요. 갔다 올게. 속도를 느껴. 아, 그것이요. 남자는 빠르면 안 된다는데. 안 돼. 남자는 빠르면 안 돼. 괜찮아, 아빠는 3분이야. 저 지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 집에서 도저히 못 키우겠네. 뭔 소리야?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거. 아유. 저 계십니까? 아, 예, 김 미스입니다. 예, 연락드린 상덕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그 아입니까? 예, 야, 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의범죄를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패주세요. 아, 어느 정도까지 패도 됩니까? 미디움까지. 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세요.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예. 누구예요? 아, 요번에 새로 들어온 전학생이란다. 아, 그래 봐. 우와 우와. 진짜 어버가도 모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와, 진짜 멋있겠다. 야, 모두들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 밖으로 나오세요, 다들.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많이 만나보네. 뭐야, 이거? 위에 어디요? 앉으세요. 아재는 누군겨? 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재, 그 일주일간 이곳에서. 나 이거 검은 아재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개 큰일 났다. 어른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끊으면 안 돼요. 아재, 냄새다. 선비요? 훈장님은 왜 다른 거 와서 회초리 있어? 뭐야 이거? 어느 컬렉션 어느 걸로 고를래? 뭐야 이거? 아, 누구요? 한 대 맞자. 뭐야, 누군데?
한 대 맞자. 일로 와. 아니 뭐야. 아니 일로 와. 뭐야 나 뭐야. 말 들어. 뭐야. 일로 와. 뭐야. 아, 말 들을 거예요. 아, 예 일단 말 들을게요. 아 부모님 말씀대로 그냥 버릇이 없는 녀석이구만. 아, 모두들 앉아주세요. 자 자기 소개하고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앉으라며요. 일로 와. 아 진짜 열성. 일로 와. 진짜 선비네 진짜. 일로 와.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네 머리 벗기면 아, 제 머리일 것 같은데. 자 일 일로 와. 야 이거 훈장이 아니라 성격 파탄차 아니야? 건달인데. 건달인데. 훈장이 아니라 이거 건달이네. 아, 선생 말 들을게요. 안 가져. 아, 내가 왜 이런 데?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편집하면 되니까. 네. 아, 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아. 갑니다. 오케이. 아, 옷방 있는 날인데. 아. 자, 오늘부터 오늘 전학생도 왔는데 오늘부터 예절을 배울 거예요. 네. 네.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나오세요 일로. 왜 나? 일로 나와. 왜 다 날 보지? 아니 아니 아니요. 어. 나 없어요. 됐어요. 자. 자, 저를 따라하세요. 부모님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I love you, mother. 나가. 나와. 아, 뭐야? 아무도 사용 안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와장창. 나 도망가겠어. 얘들아, 저기 가서 잡아오련. 아, 왜 오글거려? 잡아오는 사람은 면제권 줄게. 회초리 면제권 줄게. 하이 센세. 하이 센세. 뭐 나루토야 나루토? 오케이. 어 뭐야 어디? 탈전 닌자. 와 센세 여기 있습니다. 아 아프다. 니들 그렇게 회초리 맞기 싫니? 아 따라오세요. 자 녀석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네 잡아주세요. 제가 너무 큰데요 센세. 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절 범절 안 사랑이도 잘 배웠어요. 어디요? 여러분들 자 네. 들어오세요. 아 여기 괜히 온 것 같아. 아, 괜히 왔어. 아 발목 저려. 그렇게 예절 학교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된 와일드. 잔심부름과 수저 세팅 그리고 효등 여러 예절에 대해 배우고 착한 아이로 거듭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동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자 효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예 센세. 네. 네 그렇습니다. 효란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옵니다. 자 수료 씨가 할 테니까 밖으로 일로 네. 나와주세요. 네 열선비님. 도대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예. 네. 아 수료 씨는 저희 전통인 이 회초리로 한 대씩 맞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센세. 아, 거기 쫙 제가 드세요. 가장 먼저 맞겠어.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아 맞아요. 센세. 뭐야 왜 안 죽니? 센세 드립니다. 어 잘 가요. 자 수료했습니다. 수료식 수료식 오신다. 여기가 그 인간개조의 용광로인가? 담금질만 몇 번 한 거야. 드리겠습니다. 아 이 계단 고생이 많아요. 항상 우리를 받쳐주느라. 아이고 머리가 다친 게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 이 장하란 태양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식물들 아 떨어졌네요. 다시 올라갈게요. 아 너무 좋아.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고웨이 안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절 받으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얘가 왜 도쿤 도쿤 와 도쿤 심장이 도쿤 도쿤 왔어요. 아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데? 어떻게 와? 보세요. 아이 어머니. 일주일 동안. 아 잠깐만요. 됐어. 잠깐만요. 신발 먼지 좀 털고요. 모래 좀. 아이고. 아니 굳이 털 필요 없는데 들어와.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안마 해드릴게요. 아 안마. 약 먹었니? 여보 먼저 해. 여보 먼저. 이 선생님에게 배운 SMG 이걸로 안마 해드릴게요. 마사지의 줄임말. 아이 쉽다. 아. 마사지 마사지 줄임 말이야. MSG지. 아, 잘한다. SMG가 아니라. 아, 아이고. 어? 예의도 발라졌으니 엄마가 오늘은 어? 왈도 좋아하는 음식 해 줄게. 뭐 먹고 싶어? 아닙니다. 어머니 먹고 싶어? 하세요. 아유, 말해. 막 뭐 먹고 싶어? 저요. 어머니가 끓여 주신 라면이 아, 라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라면. 응. 김치볶음 해 줄게. 미안해. 라면이 없어 지금. 아,
아닙니다 어머니. 보자 식용유 식용유가 어디 갔니? 어? 마룻바닥이 마룻마룻하네. 말도야. 예 어머니. 지금 식용유가 다 떨어져서 그런데 슈퍼 가서 식용유 좀 사올래? 아유 제가 기꺼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돈 갖고 가야지. 말도야 돈 아유, 갖고 가지 돈. 니 돈으로 사, 니 돈으로 사. 외상 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느 식용유? 알아서 사올게요. 아, 알아서 사와, 알아서 사와. 네. 아, 일본인인가? 아, 좋으신 분들이야. 예절도 바르고. 식용유가 어딨지? 아, 식용, 아, 여기 있구나. 식용유가, 식용유 있네. 저거 설마 식용유야? 이게 왜 안 열리지? 이거 식용유야? 나 왜 에러로 보일까? 아유, 식용유를 발견했네. 이거 세제 아니야? 이거 어딜 가서. 여기 계산이요. 예, 3,000원입니다. 예? 3,000원이요. 아, 3,000원이요. 그 외상 달아주세요. 아, 외상 안 받아요, 저희. 아, 외상 달아줘요. 여기 유명한 그 2층 집 맨션에 그. 아, 거기 그 문제야. 아, 예, 맞습니다. 문제아로 아, 예 소문난. 아, 그, 문제아로 소문난데. 아. 거기서 외상으로 달아주세요. 아, 네. 이 돈은 이제 내가 빠친코에 왔어요.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니? 그 왈드야 미안한데. 네. 사실 식용유 대신에 이거 올리브유 이거 뽕에 썼거든? 네. 그래서 이거 식용유가 필요가 없어. 아 그렇군요. 가서 환불해 줄래? 아유. 가서 환불하고 와. 아 예 언제든지요. 이런 일이 환불하고 와. 제가 다시 갔다 와. 이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 아이고 아니 저분은 여기 인근에 자주 출몰한다는 아이고 오줌마 아 도어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아니야 얘 할머니처럼 생겼는데 예 아주머니 왜 그러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도와준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아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아, 잠깐만요 아, 역시 칠게요. 역시 아... 대단해 역시 아... 어떻게 아... 이렇게 바뀌었어 사람이 그럼 아... 뒤에서 조금만 밀어줘 예예예 예, 예. 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근데 잠깐만 아이고 나 배가 아프네 아이고 예, 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예 다녀오세요 좀 밀고 있어 우리 집으로 밀어 아 예예예 예. 근데 이건 리어카 아니야 대본? 리어카가 아니라 그냥 차를 긁고 오면 어떡해 리어카가 아니라 그냥 차? 그냥 카네 오덕크 아니야? 왜 안 오시는 거지? 아이고 왈도야 예예예 예, 예. 리얼카 아줌마가 예 급한 일이 있어서 예 가봐야 될 것 같아 예예예 예, 예. 리어카 좀 예. 저기 문 앞까지만 놓고 와 알겠지? 네? 아줌마 가볼게 저 제가 어딘 줄 알고 저기 앞 보이지? 안 보여요 부탁해 안 보인다고요 부탁해 바로 가면 돼 안 보인다고 맞을래? 알았어요 그래 갔다 와 너가 운전해서 가 아유 운전 안 되나? 뭐야 되잖아 안 돼 전기상 안 돼 아, 전기상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젠장 감이 잡아 안 되나요? 리어카가 아니라 리얼카. 아 됐다. 아 마트로 가야지. 아. 야 왈도야. 뭐야? 왈도 일로 와봐. 아니야. 니들끼리 놀아. 일로 와. 아 니들끼리 놀아. 안 오면 한 대. 아나 오면 두 대 아나 안 오면 세 대 아나 빨리 와 왜 뭔 일이야 야 너 뭐하냐 너 뭐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렇게 파니 아니야 이제 나는 이제 착해지기로 마음먹었어 잠깐만 내 목소리 지금 잠깐 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 잠깐만 너 병성기가 지금 왔니? 병성기 아니라 변성기? 오케이 됐다 그래 어디가
나 놀러 가. 아 놀러 간다는 게 아니라 나 마트 가야 돼. 마트는 왜? 아 심부름하러 가야 돼. 환불해야 돼. 얘 완전 찐따구나. 네 목소리가 더 찐따 같아. 야 얘들아. 야 접어라. 너 마이크 끄고 말하니? 꺼져. 야 마이크가 있어? 네 목소리 마이크이니? 야 왜? 아 뭐 어디를 갔다 갑자기? 그래? 야 얘 사이타마야? 야 왜 언제 갔다? 얘 뭐야? 놀랐어 너. 어? 야 왈도 호구 야 호구 다 됐네 얘. 야 호구야 호구. 야 그럼 내 빵도 좀 사와라. 아니야 얘들아. 야, 빵 사와. 얘들아, 빵이라는 건 야 빵 사오라고. 사 먹어야지. 아니 야 얘가 대사 좀 치게 넌 가만히 빠져 있어. 좀 빠져 있어. 사이타마 같은 새끼. 너 말이 좀 심하다. 야 친구를 사이타마 같은 야 몸으로 한번 누르면 안 돼. 야 사이타마는 너 같아 지금 대머리야. 야 이 대머리. 내가 원펀맨이야. 아 주먹 한 방에 날아가니? 죽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어, 얘들아. 나 주먹 들어. 야, 어머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니? 뭔 핵계 소리라고? 뉴클리어 이상해. 도구 사운드 할래 자꾸? 너 말이 좀 심하다. 엄마 말이 안 말이 심하다. 그럼 어떡할래? 엄마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어. 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구나. 뭐 가정 사정이 있으니. 아 야 안 돼. 마트로. 야 그건 우유야 이거야. 아. 그건 어, 우유야. 어 그래. 어디서 다는 거 이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 어. 야 너 식용유 사러 가는 거 아니야? 환불해야 돼. 야 이 식용유 환불하고 싶으면 빵 사와. 아니야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빵 사와. 아, 야 이거 갖다 진짜, 버리고 와. 너 진짜 야 너 협박할 마음까짐 있니? 이거 버리기 전에 빨리 빵 사와. 아 알았어. 빨리 사와. 나 소세지 빵 좋아한다. 소세지 빵 없던데. 아 피자 빵. 피자 빵? 아이씨. 준비해둔 빵하고 소세지 빵하고 피자 빵이야. 이제 줄래? 피자 빵 없잖아. 이게 피자 빵이야. 아 피자 빵. 아, 피자 빵 안 샀으니까 무료야. 에? 너 이거 우리 이 식용유 우리 거다 이제. 야 안 줄 거야 이제. 아니야, 이 식용유를 찾고 그걸... 싶으면. 어 집가서 다른 거 다 가져와. 너 아재니 그거 언제 줄 건데 빨리 내놔. 아 빨리 내놔 멍청아. 내놔. 야 갖다 숨겨 빨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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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빨리 숨겨. 쟤 무시해. 쟤 정성해야 돼. 너무 심줄기가 너무 약해. 너 너 소팔메토 먹어야겠다. 아, 내 건 너무 힘이 약해. 아 돌려줘. 전립선 약하구나. 다른 거 사오면 사준다니까 준다니까. 아니 사왔잖아. 아니 아, 죽기 싫다고. 아, 사왔잖아. 너 사오라고. 부모님 부르는 거야. 뭐라고? 내 부모님 부를 거야. 불러보든가. 얘들아 나 갑자기 몸이 편해졌어. 야! 어 모자가 밥 먹어! 야! 야! 타임 메시지 이해해요! 아니 이놈 시키가 아니에요! 이해가 했어 이해가 했어요. 야 니가 우리 모자이 때렸냐? 얘들이 안 좋죠! 뒤지고 싶어? 아이 야,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니? 나 신고할 거예요. 당신 신고 먹으면 이거 완전 가정교육이 못돼 처먹었구만 이 녀석. 이거 아주 이거 스승님 뭐야 어른한테 되게 대들긴 하고 이 동네 사람들 이거 보세요. 어이 저런 쓰레기가 있나 와 저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와 야 당신 내 아빠다 지금 올려 지금 와 저런 와 사이버 야 저 어른한테 대들고 다니나 쓰레기 녀석 어 쓰레기다 나 쓰레기가 이제 안 되겠구만 이 녀석 이거 취미를 SNS를 하는 사람이다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나 쓰레기가 아니야. 우훗 그렇게 왈두는 세계 제일 쓰레기가 되었다 합니다. 잠깐만요 왜요? 아 그냥 왜? 대본상 그래 대본상 진엔딩인데? 대본상 그래 딱 그런 게 없는데? 대본상 그래 진엔딩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